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묻고 하시겠습니다.
윤서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증경 총회장들로 통해서 개혁주의 보수신앙의 노선을 지켜온 우리 총회를 백사야 총회장 김종주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임원들을 세워주셔서 총대들과 함께 성총회를 섬기게 하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총회장 입신식에 총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꽃동산 교회 창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주님 영광을로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찬양은 꽃동산 교회 찬양대에서 하시겠습니다.
이정 총회장 서기영 목사님께서 지도자의 발자취라는 저의 말씀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총회장님의 부탁을 받고 설교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교단 103회 총회장에게서 104회 총회장으로 당선되신 김종준 목사님께 성경과 본 교단 헌법과 결의할 때마다 베레칭 호텔을 주면서 우리 총회를 잘 일궈달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왕이 자기가 이제 세상을 모든 사람과 같이 떠날 때가 된 줄 알고 그 아들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그 규례와 그 계명과 그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라고 왕의 자리를 넘겨주면서 그 후대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솔로몬 왕에게 요압을 해제하라. 시므이를 예루살렘에서 떠나면 없애라. 그리고 왕을 탐한 아도냐를 죽여라. 그걸 다 마지막 무언을 듣고 그 세 사람을 없이 하는 게 그런 기본에서 일천 범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첫째가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찬란한 국왕이 된 것이 무엇인 것을 일천 번째를 드리고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첫째입니다. 지도자의 발자취의 첫째가 정직과 공의와 성실로 살아온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찬란한 국왕이 되었다. 그래서 지도자는 반드시 그 발자국이 정직해야 합니다.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십자가 지는 자세와 성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은 공의가 대단치 않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지도는 열심히 하면 지도자는 아무도 아닙니다. 잠언 21장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됩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공의로워야 하고 정직해야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지도자의 가장 큰 근본입니다. 나가는 사람을 보려면 독선을 보면 됩니다. 잠언 20장 18절에 경영은 은은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하리라.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늘 의논해야 그가 참치도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성도들의 음성도 듣고 세상 사람들의 제약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참치보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와 힘이 간단히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은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성실은 신본주의 철저한 신앙이 있어요. 신본주의 철저한 신앙 고백이 생활화할 때 이것이 가치가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로몬은 다들 지혜를 달라고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암으로만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수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성도들의 음성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종의 장인은 종대들의 소리도 들어야 된다. 그래야 참치도 됩니다. 더 나가서 전압을 분별하게 해서 두 여인의 재판을 한 것을 보고 어린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선악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야 답이 보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보배로운 피를 부여잡고 기도할 때만 선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선을 다 하고 싶지만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어때야 죽었냐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율법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율법대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보호를 들어 차라 치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치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돌을 들고 치는 사람이 없었는데 성경은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맨 먼저 어른들이 나가곤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자세히 써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교 여러분, 우리 총회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그 총회가 아름답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신부약 성경을 다 저는 읽어봤습니다. 목사가 된 지가 적어도
하고 10년이 됐는데 그건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한교에서 40년을 목회하고 강단을 지켰는데 성경을 안 읽어 봤겠습니까? 그런데 꼭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인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줄 때, 하나님이 보호할 때, 하나님이 축복할 때 성공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데 기도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밑에 눈물을 흘리는 사자가 되는 그래야 기도하라 됩니다. 에녹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는 우리 김정준 총회장님 우리 예수님이 지금 머리 위에 살아있고 꼭 그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킵니다. 그래야 인도합니다. 그래야 우리 총회가 삽니다. 이제 저는 중요한 말을 하고자 합니다. 총회장은 우리 총재 여러분, 우리 총신은 임시사회라는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회 신학교는 총회가 지켜나도록 해주십시오. 총재 여러분, 정신이 비싸졌을 때 정신이 비친 것이야. 우리 총회가 비싸진 것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합니다. 저는 오만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의 교회가 10년부터 여기 뒤에 앉은 진짜의 목사님으로 빈유매 목사가 오고 195억을 걷어서 총회 신학교 본관과 조합관과 100년 기념관을 건축할 때 임해봉이 이사장입니다. 건축위원장입니다. 총회는 할 수 있습니다. 총회는 해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각 교회가 총회 지나치는 책임있고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학생들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신은 한국의 믿음의 젊은이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믿음 있고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가르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신문에 대담 가운데 나왔고 500명 되는 세례교인이 있는 교회는 한자 그래서 만명 있는 교회는 20사람 10만명 있는 사람은 200사람 책임을 지고 입학부터 졸업해서 간호사 될 때까지 병원에서 의사의 인턴을 한 것처럼 철저하게 실천신학 속에서 길러내면 세계는 우리 교단의 교부가 될 것이요. 세계 기독교는 보수 신학으로 모여들 것이요. 한국교회는 성령의 불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GMS에서 더 나아가서
지내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총회가 가장 희망적이고 가장 좋은 지도자를 모시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백참의 총회장은 이승희 목사입니다. 반장교회는 대구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마다 부흥회를 하면서 영성을 일으키는 귀한 총회입니다. 더 나가서 기독교 텔레비전에 가장 선교하여 인기 있는 목사님을 우리가 총회장으로 1년 동안 모셨습니다. 104회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다 죄라면 안 된다는데 한국교회 어린이 성교를 통해서부터 세계교회가 놀라운 어린이 교육에 대한 대가가 미래의 기독교를 빛나게 할 기독교가 김정준 목사입니다. 예.
함께 하시는 지도자 누구는 되고 싶지 않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하늘에서부터 불의 효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제대로 지도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붙들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의 부음을 경험한 저희들의 새해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족이 살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온 시골촌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부흥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되지 않아 우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가끔 내 맘대로 되지 않아 주의 영에 주의 불을 구합니다.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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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장님에게 함께 하시고 이 104의 기도 안에 온 교회들마다 온 모여들마다 온 구석구석 방방곡곡에 성령의 역사가 바람처럼 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헌금은 총신을 위한 헌금입니다. 헌금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총회회의 이영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신 물질을 총신 국회학교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물질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기도와 마음과 정성을 드려 총신대학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위원, 예, 헌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진행되는 동안 우리 꽃공사학교 어린이 합창단 나오셔서 특별 순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00사회 총회를 출범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총회를 참석한 중에 총회장 이 짐식에 오늘처럼 은혜롭고 장엄한 꽉 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린 것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증경총회장 서기영 목사님을 비롯하여 증경총회장님들과 또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04회 총회장 미취임 감사회에 참석해주신 교단장님, 정관계 여러분, 내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주신 함신익 심포니송 꽃동산교회 찬양대와 꽃동산교회 어린이 합창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정의 기념품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꽉 찬 우리 성도님들이지만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선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물은 총회장님 신고하시는 꽃동산교회에서 동안서 노회에서 또 장봉생 목사님 신고하는 서대문교회에서 이렇게 합력하여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총회장 이치임식 감사예배에 총대님들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총회장님과 소광석 목사님 부총회장님께서 헌법 관련된 책 일부씩 단가 5만원 이상 된 책입니다. 책인데 오늘 낮에 이렇게 배부가 됐는데 혹시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한 부씩 수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까지 해 주셨는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총회를 위해서 귀한 장소를 배려해 주신 충현교회 한규삼 목사님과 당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도 이후 제3부 2층 인사는 아나운서 최인임의 사이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제 증경총회장 길자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신 거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너를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강화로 충만하신 백사회 대안해 주며 장로회 총회 위에 신부 총회장 두 분인 위에 특별히 귀한 사명을 위해 금년 한 해를 더욱이 모심초사 주를 위해 일하는 총회장님과 임원들 위해 본 교단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이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 영원 공토로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